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메이크업 영상도 아니고 일상 영상도 아닌 얼마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신다 해서 여기서도 그냥 정말 뭐 영상 노출 의무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써보세요 이랬던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달 전부터 회사에 말해서 준비를 했던 이벤트를 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동안 이런 이벤트 기회가 있으면은 꼭꼭꼭 같이 여러분들하고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렇게 이 브랜드에서 마침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딱 하셔가지고 이건 정말 같이 공유해야겠다는 마음에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미미로린스 모먼트 시크릿 푸 퍼퓸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볼일을 보기 전에 변기에 한 두세 방울 정도 뿌려가지고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 변기 물에 이런 시크릿 막이 생기면서 퍼퓸 막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독한 응아 냄새를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한두번 뿌리는 것보다 세번 이상 뿌리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았고요. 저희 여기 지금 제가 이사 온 집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어서 조금 역한 냄새가 나요, 화장실에서. 근데 이거를 뿌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나면은 화장실 전체에 좀 좋은 향기가 퍼져 있는 거예요. 제 응아 냄새가 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집 구경한다고 한 명씩 놀러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먹고 놀다 보면은 볼일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뭔가 부끄럽다고 못 산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화장실에 있는 이 분홍 색깔 변기에 몇번 뿌리고 써봐 이렇게 권유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어제 왔다 간 친구도 너무 좋다고 정말 응아 향기가 하나도 퍼지지 않는다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가끔 회사에서 참지 못하는 그 복통의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화장실을 가면은 조금 괜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학교 다니시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 드려서 밖에서 외출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편하게 볼일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너무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사이즈여서 그냥 가방 안에 쏙쏙 넣기 좋은 제품이에요. 시트러스 베르가못 향하고 라즈베리 만다린 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미미로린스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두 가지 향다 모두 드리기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일단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걸 가지고 싶은 간단한 이유 적어주셔도 되고 저한테 하고 싶은 그냥 그런 간단한 말 적어주셔도 돼요. 그런 말들과 함께 댓글에다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올라가고 일주일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10분 모두 다이두 가지 향 드리는 거고요.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볼일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벤트를 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